무리에서 나온 왕 도마뱀을 구경하는 아이들. 무서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레 손에 내밀어 보는데요. 눈으로만 보던 곤충과 파충류를 직접 만지고 느껴봅니다. 이곳은 올해 담양의 문을 연 곤충박물관입니다. 장수풍뎅이와 넓적 사슴벌레, 열대 지방에서만 서식한다는 아프리카 대왕놀이개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. 90여 종의 곤충과 파충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곤충하고 파충류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에게 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곤충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곤충들의 생태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챙겨듣는데요. 장수풍뎅이의 뿔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나무에 잘 오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은 무엇인지 해설사 설명에 따라 곤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져도 보니 이해가 쉽습니다. 오늘 곤충도 만지고 곤충 배워서 엄청 재밌었어요. 곤충과 천천히 교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조금씩 쓰다듬어보며 나중에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. 곤충 해설가 분이 계셔가지고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곤충만 보고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한편엔 흔히 볼 수 없는 세계 곤충들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. 체험과 함께 곤충 표본을 직접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위크앤라이프였습니다.